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을 했을지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특히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 도박 문제가 전국에서도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청소년 도박 문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책들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김경진 충북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상규 교수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준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충북청소년 도박 문제를 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도박하면은 아직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게 그런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한 단어, 키워드로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우리 센터장님부터 예, 자연스럽게.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일촉즉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촉즉발이 한 번 닿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미 심각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어른들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촉즉발. 예. 바로 이어서 의원님. 예. 저는 사과라고 했습니다. 사과. 이 사과는 먹는 사과. 네, 먹는 사과입니다. 예. 뭐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던 건데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 나왔던 그 네네. 사과. 그 사과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한번 입을 댔을 때 그 독이 퍼지는 그런 사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비. 왕비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인터넷 도박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업자들이겠죠.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난장이처럼 또 그 왕자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과로 정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예, 박 교수님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그 자기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기 주시를 하게 되면은 도박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주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시가 되면은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도박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기 주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예. 저는 위험한 탈출구라고 정했습니다. 위험한 탈출구. 네.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청소년기 불안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는데 조금은 이제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 도박 문제 현실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진 센터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청소년 도박 문제 뭐 심각하다라고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들은 잘 모르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저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3년 한 번씩 예.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저희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5.1% 가량이 청소년 위험 집단,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네. 3년 후에 2018년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6.1%로 약 1.3%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충북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전국과 한번 비교해보는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가량 되는데 충북 지역은 현재 11.1%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집단이 지금 빨간 쪽을 네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간색이 문제군이라고 해서 이미 폐해가 나타나는 친구들, 다양한 도박으로 인해서 다양한 폐해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의 수치로 볼 수 있는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더 네네. 우려가 되는 점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돈 내기 게임의 빈도, 네.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좀 그 설문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 전국과 비교해 보니까 일주일에 2회에서 6회, 그것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2회에서 6회 하는 친구들이 전국 평균이 한 4.9%. 그런데
충북 지역 친구들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약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친구도 전국 평균은 1.1%인데 반해 충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3%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네네. 거죠. 그렇군요. 자주만 하느냐, 어떤 그럼 자주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도 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예. 첫 번째로 불법 인터넷 도박입니다. 네, 요즘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국 평균이 대략 1.6% 정도 예. 청소년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충북 지역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역시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수치죠. 그리고 합법 사행 산업은 사실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데서는 안 되는. 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뭐 로또를 산다던가 스포츠 토토를 네네. 통해서 베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성인들한테 허용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그 충북 지역 청소년들은 전국 평균이 1.1% 정도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사행 산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충북 지역은 3%가량 이용하니까 대략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예. 또 다른 지표에서는 그러면 그 돈 내기 게임에 사용하는 돈은 얼마나 되느냐? 예. 뭐 소소하게 뭐 우리가 예전에 하던 짤짤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적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친구들도 전국 0.5%, 전국은 예. 0.5% 정도의 친구들이 그 정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은 2.2%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도박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비교해 봤더니 예. 전국은 0.5%인데 역시 충북은 1.9%, 대략 4배 정도 가량 높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이미 폐의 양상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 금액은 어떻게 한 번 할 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저희 이제 3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저희 나타낸 겁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또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서 도박을 하고 있느냐. 이제 지금 다른 것들은 좀 비슷비슷하게 전국하고 뭐 약간 높고 낮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이는 꽤 큰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이 지금 9.8% 예. 학교에 사는 비율이. 예. 근데 충북 지역은 17.9%로 나타납니다. 꽤 큰 차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 학생들, 그러니까 거기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나 그 관리 주체가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측면도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향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십니다. 예. 네, 이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박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그런 비주얼이나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도박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그냥 봤을 때 게임하는구나라고 그냥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일단 저희가 뭐 더 이제 현황과 흐름을 좀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잠깐 끊어서 나머지 세 분도 함께 이제 쭉 보시긴 했는데요. 잠깐의 소감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게 가장 좀 충격적이셨는지. 일단 또 제가 교육위원회 의원입니다. 예. 또 교육청을 이렇게 소관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좀 보면서 좀 답답하구나. 네. 또 그렇게 더 또 역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따가도 예.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두자 하는 그런 예. 계기도 됐었고요. 그리고 저거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충북이 예.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예. 좀 해봤습니다. 조례까지 또 제정을 하고 하셨으니까 이미 또 저런 것들을 한 번쯤 이미 보셨던 어떤 결과들이긴 하겠네요. 네네, 심각하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잠깐 소감 여쭐게요. 예, 제가 그걸 뭐 알고는 있지만 다시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꽃동네 대학교가 이탁하고 있는 그 충북 도박 문제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김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기존에 이제 청주나 이런 도심권에 있는 곳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이 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 거의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 특히 청소년 충북의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실태를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 청소년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대로는 이게 대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조사가 된 건가요? 지금 조사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근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14세에서 한 18세 정도.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조사가 된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그부터 특히 이제 아까 청소년 도박의 종류 잠깐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주시긴 했는데. 청소년들이 과연 도박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부터도 언뜻 잘 와닿지 않아서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저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뭐 부모님 대상으로 혹은 종사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이제 나가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청소년 정말 도박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생각했던 도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도박 안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박은 뭔가 칙칙한 환경에 들어가서 돈을 뭉탱이로 걸고 그리고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손까지 걸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흉악한 그런 장면만 떠올리기 때문에 아 그건 도박 청소년들이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재물을 걸고 그 더 많은 재물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행위를 다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어른들이 점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것도 큰 범위 안에서는 도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짤짤이나 뭐 판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박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도박의 정의가 이렇게 폭넓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의 90% 이상이 다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도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청소년이 하고 있는 도박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게임 내 사행성과 그리고 온라인 도박입니다. 최근 다양한 폐해로 나타나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합법적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사행성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 안에 사행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행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게임 내 사행성 중에는 그 합성 혹은 강화, 랜덤 박스를 통한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뽑힐 확률이 0.001%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써야 되는 거죠. 구조상. 조금 전에 그 나왔던 것들이 다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봤을 법한 게임의 이름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은 있는데 이슈만 됐지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가 있죠.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도박이 있는데 온라인 도박에서 대표적인 건 사실 스포츠 베팅입니다. 뭐 청소년들 특별히 남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베팅들을 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몇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선 현재 나왔던 게 지금 달팽이 레이싱이라는 쪽이 나오네요. 딱 보신 것처럼 달팽이 레이싱 이름도 참 귀엽죠. 그리고 그냥 어린이들이 하는 것 같은 게임. 저거는 뭐 중학생에도 야 너 너무 유치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되게 유치해 보입니다. 화면 자체는. 그리고 5분에 한 번씩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88번이 돌아가는 거죠. 사다리. 이건 뭐 다 해보셨을 겁니다. 줄 그어서 하듯이 그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도박들이 존재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화면만 봐서는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전혀 없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역시 이 문제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루어진 도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 센터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실체를 조금이나마 만나봤는데요.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군요. 일단 지금 이제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을 마지막에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청소년들 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인증 같은 걸 일단 거치거나 좀 접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면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명의, 예, 본인 인증만 하고 스마트폰 인증만 하고 예. 계좌만 있으면 개설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이 자체가 워낙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그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이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장치가 확실치 않아서 접근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는 방법들은 또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알려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 더 이제 위험한 요소인 거죠. 특히 그 아까 김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지역이 워낙 초반에 그 전국 평균보다 좀 워낙 높게 나온 점들이 네. 많아서 이런 부분들 충북 지역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원인이라든지 동기와 결부지어서.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도 계속해서 왜 충북이 유독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원인 파악은 지금 현재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주로 도박을 하는가 학교에서 한다고 했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 전파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그냥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고 있는 그 청소년이 활동하고 같이 거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 지금 그 수동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수동 하면은 청소년이 거의 뭐 찾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지금 있고요. 지금 다행히 지금 청주구 연초제죽창 안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매우 좀 부족한 면이 많다. 다른 예. 시도에 비해서. 특히 청주시 같은 정도의 규모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은 아니더라도 그 행정구역상에 있는 구 정도에는 네.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단양군에도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청주시에 하나밖에 지금 없다는 예. 거는 상당히 이런 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지역의 특징 뭐 다른 분들 더 예.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조금 보태고자 하면 예.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뭐 즐길 수 있는 거, 몰입할 수 있는 건전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좀 몰입하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몰입하게 되면은 도박 중독 쪽으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을 자꾸 체험하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또 우리 김영주 의원님 오셨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충북 지역이 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예,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학생들이 좀 몰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규 센터장님. 예.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이제 그 농촌 지역도 많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따로 다른 그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그 주된 정책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교 안에서의 그 비율도 있습니다만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학교 밖에 나오면 학교 아래 공교육에 있을 때는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받지만 학교 밖에 나오는 그 순간 시간 관리 자체가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밖에 나오면서 아르바이트를 청소년들이 하다 보면 학교에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 금전적인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저희 그 청소년 도박 문제 그 실태 조사에 보면 한 21% 정도가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지금 속해 있거든요.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더 이어진 그 합병증 같이 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예, 센터장님. 청소년 도박 문제 발생 시 아이들이 경제적 기반이 일단 청소년들은 엄청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행동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체를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사체를 예.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해서 예. 갈취를 하거나 절도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에 있고 좀 더 교육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관리센터에서 보실 때는 더 이제 도박 이후에 어떤 또 심각한 문제들을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저희 센터가 14개 센터가 있는데요. 예.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피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은 소액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큰 액수로 손실이 일어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방금 센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불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청소년들의 불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500만 원이든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500만 원 빚이 있는 예. 상태라고 할 때 어떻게든 이걸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불안하니까요. 그때 다양한 또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그 총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친구들 소개해줘서 누구 한 명 데려오면 그 친구가 만약에 뭐 베팅한 금액 전체에서 5% 너한테 줄게. 혹은 만약에 걔가 돈을 이만큼 잃으면 거기서 10%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총판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한 달 수입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인 친구들이 있어요. 총판 그래요?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액수가 적지 않네요. 아까 지금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보여준 화면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 카테고리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거기 네. 충북 청소년들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도대체 돈들이 어디서 나는 건가? 이게 일단 궁금해요. 100만 원 이상씩. 예, 의원님. 대부분 청소년들은 용돈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용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도박은 그러니까 베팅하는 것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되고 더 큰 돈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 때문에 용돈을 받다가 이제 안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제 빌리는 거죠. 예.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사채를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친구끼리 그렇게 이제 빌려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원 범죄의 모델을 그 따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고스란히?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주로 또 많이 되는 게 그 인터넷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토론할 때도 우리 충북 경찰청 사이트 대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주로 인터넷 중국 사이트에 올려서 가짜를 주고 이제 예. 그렇게 또 편취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 되다가 이제 더 큰 범죄로 사기로 이렇게 성인 돼서까지도 안타까운 것들 많이 이제 보아왔다고 합니다. 예. 청소년 그 도박이 또 성인하고 다른 게 청소년 시기는 조절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질풍노도의 시기라 해가지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동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 도박에 빠지면은 청소년기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성인기 도박 문제, 그다음 약물 문제, 알코올 문제, 범죄 행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그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칫 이게 청소년기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성인이 되는 그 길목에서 그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어그러져서 출발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청소년 시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곡식을 얻더라도 곡식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그걸 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병도 치료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삶의 인생을 통해 가서 봤을 때 청소년 시기가 너무너무나 이때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지 청소년이 앞으로 50년, 60년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그 도박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삶에 많은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저희가 각성을 하고 좀 더 시급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도박 단일 문제로 끝난다고 하면 예예. 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 청소년 시기에 잠깐 그럴 수 있어. 뭐 이제 좀 크면은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데인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결국 중독이 되면 이제 중독은 저희가 병으로 질병으로 이미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병적 도박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상태에 빠졌다면 이게 뭐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폐의 양상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큰 예. 문제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아까 저희가 잠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청소년들의 도박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북의 청소년들이 많이들 한다. 아까 이제 문화적인 열악한 것들, 운동이라든지 예술이나 이런 것에 접할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여건들을 말씀을 일단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 이제 아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능숙한 접근하기 쉬운 세대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다라는 분석도 좀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보급화되면서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도박에 접근하게 되고 그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데 그걸 이용한 이제 이 온라인 도박 업자들이 많은 걸 또 만들어내게 되죠. 접근도 편하게 하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사다리 게임이나 달팽이 게임이 게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예.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 게임은 아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여기와 연관돼서 또 불법적으로 빼팅하는 사이트들을 타국에다가 또 근거지를 두고서 만들어내는 그 오히려 또 공급을 또 확대시키는 사람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더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변화가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예.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예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개발하지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면 이 그 사행성 이런 게임에 들어오면은 수많은 인터넷 게임 회사의 그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매혹시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하면 20년, 30년 전에 사용하던 그 놀이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저희가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뭐 체육이나 스포츠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이 문화 개발에 저희가 많이 소홀한 면이 저희 지역 안에 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더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뭐 크게는 뭐 중독이 왜 되는가에 대한 원인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예. 생물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예. 그리고 사회적 요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전반적으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돈 많이 버는 직업 선택해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들을 절실하게 청소년들 느낄 수밖에 없죠. 어떤 친구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가방 매는데 나는 항상 좀 그냥 중저가 브랜드만 써야 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이미 아까 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과 그리고 그 도박, 온라인 도박에서의 네. 그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 쉽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소액 배팅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고가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 10만 원 배팅이 하한선이다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이 접근 안 할 겁니다. 근데 5천 원, 3천 원 이렇게 배팅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결국 그런 불법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은 뭐 청소년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편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묻은 돈을 다 뺏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독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그만 두는 친구들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이트에서 안내 메일이 문자가 옵니다. 예. 뭐 저렴하게 해주겠다. 충전하면 뭐 10%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홍보 활동을 그 나름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폐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들, 그런 제재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현실에 있는 거죠. 예. 제가 봐도 네, 그 교수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 예. 관계로서만 본다면 관계요. 관계. 예. 우리가 불행하면은 중독 대상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이 더 불행하다는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해가지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못 느낀다든지 예. 부모와의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못 한다든지 친구들의 관계가 좀 안 좋다든지 교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이 다 행복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행복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행복 교육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예.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떨쳐놓고 보는 제가 처음 이야기한 자기주시 예.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가장 간과하기 쉬운 기본적인 어떤 정서 함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동의들을 하시는지요. 특히 이제 센터장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실 테니까 네네. 실제로 가정들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뒤에 배경들이 좀 보이기도 하나요? 매우 그렇죠. 매우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여기 이제 더 전문가분이 계시지만 김동희 예. 센터장님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에 뭐가 문제냐 원인을 찾으면 부모 문제가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정서적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청소년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향후에 대응 방안에서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예. 부모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중독 문제, 뭐 꼭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 문제, 다양한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도와주는 일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선생님. 예. 네. 저도 그 말씀에 그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의 기본적인 그 문제 대상은 부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법원에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예, 처벌을 받을 경우에 법원에서도 부모 교육을 최근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 폭력 경우에도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에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봐도 95% 이상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한 이 예방교육은 실효성을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 내에서 어떤 부모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난 2월이었죠. 충청토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그 도박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러면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예. 예방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반이 넘게 이미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도 하고 그리고 또 충북에서는 충북에 맞게 좀 더 이것들을 더 구체화하고 교육청에 의무를 주고 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하는 게 없었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교육만 간간에 좀 있었는데 3년마다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을 지켜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예.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 상담과 치료의 길도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문화 조성이 또 중요하겠죠. 캠페인 등의 이것들을 예.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이 나왔지만 더 세심하게 예. 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실태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요. 보니까 것이 있지. 예. 뭐 통계자를 보니까 이 조례 예. 제정 전후에
2018년도에 학생도 대비해서 5.9%가 이제 도박 중독의 예방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2019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8%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 3월에 스포츠 도박이 무엇이며 예.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처벌받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은행 계좌를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 어른들이 알 수가 없는 예. 뭐 달팽이나 사다리나 게임의 종류 로하이, 파워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예. 부모님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조례와 연관돼서 이어지고 예. 있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예. 이런 또 더군다나 충북이 더 심각하다 하니까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례안 이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만들어진 조례 제가 뭐 봤거든요.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 실태조사 면에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같이 여건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좀 세울 수 좀 더 구체적인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 센터장님 보실 때는 조례 제정되고 나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예, 예. 사실 그 14개 저희 지역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느냐 안 움직여주느냐는 예.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고 없고보다도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더욱이 충북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예.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도 잠깐 그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한 것보다 오히려 상반기 한 게 더 많습니다. 예, 작년 1년보다 예. 한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예방교육이 저는 좀 더 촘촘하게 관리되는 예방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 실행처인 교육 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충북 지역의 청소년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예방교육을 다 뭐 연 1회든 2회든 이렇게 실행을 하려면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 있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예. 그냥 알아서 부모 교육하세요. 이미 부모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참여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예. 그걸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예방 교육을 받거나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가에서 공가 개념으로 지자체에서라도 공가 개념으로 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은 다 공가로 처리가 되듯이 뭐 매년 하는 게 어렵다라면 학년에 한 번씩 뭐 고등학교 때 한 번, 뭐 중학교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좀 그런 게 체계가 잘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되는 예방 교육을 중요성을 네네.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예방 교육도 물론 이루어지고는 있을 텐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죠? 위원님? 지금 예. 현황은 뭐 작년으로 보면 예방교육이 전체 학생, 충북 학생 수의 6%가 안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예방교육 실시한 학생 수가요? 예, 그렇죠. 예. 이것은 또 이제 연령이 늘어나면서 또 학교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교육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례도 더 강화시켜놨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놨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 확대를 하고 아예 이제 학생 교육 과정에다가 넣어놔서 의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 교육의 효과들이 그 나타나서 아까 애초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충북이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것들에 관한 오명들이 없어지지 예.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도와주시는 김에 네. 그 전국의 도박 중독자가 어림잡아 220만 명 이상 되는데요. 어른들 예. 수치요. 예. 그런데 도박 중독에서 가장 일선에서 치유하고 있는 게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충북 도박 문제 관리센터인데 예. 전국에 제가 그 센터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전문가가 1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하려면은 인력과 그 예. 어떤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 오시는 김에 아. 이걸 좀 지원해 주시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학생 수도 많고 학부모까지 또 해야 되니까 예. 이거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강사 어떤 예. 교육자도 지금 아직 예. 그 구축이 안 된 상태라는 예. 거죠. 예. 거기를 하기 위해서 뭐 예산과 관심과 지원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청에 나와가지고 교육받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좀 직원 그 사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근로자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체 안에서도 좀 이 청소년 도박 문제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받으면 좀 지원할 수 있던 그런 좀 협조가 좀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문제는 네. 단순히 네. 도박을 넘어서서 네. 이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 학교마다 실시도 있고 집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학부모 교육에 관한 내실화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순히 도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과 연관된 안전, 흡연, 성 이런 문제가 애를 할 텐데 좀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건 예.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부모의 예. 어떤 쪽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가고 있는데 예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제 도박에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재발하지 않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단순히 부모들이 이제 그 지경까지 됐다면 부모들의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필요할까요? 이미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미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을 예, 어떻게 예. 도울 것이냐에 예.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방이나 그리고 뭐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1차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한데 이제 2차 혹은 3차 예방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서는 저희 센터가 현재로는 유일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는 저희 센터에 오려면 다른 그 충북 지역에서 오려고 하면 뭐 제천에서 오려면 2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예.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어떤 집단으로 학교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파견을 해서 집단 상담이라든가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명으로 지금 충북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 예. 그게 부족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좀 그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의원님 뭐 이제 조례 발의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도박 문제에 관해서만 전문적인 예. 기관인데 예. 이것들을 좀 더 지역적으로도 확대시키고 기관적으로도 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청소년 상담진흥센터에서도 도박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의 상담사가 필요한 것이고 각 교육청과 또 학교의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뭐 학교폭력 중심이나 네. 이런 거 상담을 좀 했었는데 예. 또 도박에 관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을 좀 양성하고 네. 같이 쉽게 도박 문제에 관해서 고민 털어놓고 그리고 또 그 고민들이 심각할 때 이미 예. 위험에 댔을 때 그걸 또 치료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응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국내외에 막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또 조례라든지 그런 자치단체 어떤 그 좋은 모범 사례라든지 있으면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예, 교수님. 먼저 말씀드리면 호주의 빅토리아 주가 있습니다. 네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는 그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도박 중독자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사행 산업체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거주 지역을 확대시키고 보완하고요.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자꾸 이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의 가장 기본은 현황 파악이거든요. 예. 그것부터 이제 빨리 시작해서 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가, 또 왜 청주에서는 또 충북에서는 이렇게 많은가, 원인을 좀 알아보는 연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는 머리머리께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에서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청소년 도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 부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예. 혹시 뭐 다른 지역, 뭐 센터장님 아까 뭐 전국에 14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른 지역에서 조금 본받을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는 지역이 지금 경남 지역하고 광주 지역입니다. 예. 경남 지역과 광주 지역은 그 지역 센터,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지역 센터에서도 물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예. 지자체 돈이나 혹은 교육청 돈으로 그걸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아까 우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 센터 직원 5명이서 다 못하죠.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위센터에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무엇이고 초기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교육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이 이제 활발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있는 교사분들을 대상으로도 직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본받아서 저희도 좀 그런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활발히 예. 하고 지자체나 혹은 실행기관에서의 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김동준 센터장님도 혹시 다른 지역 뭐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사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효과적이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이제 지역에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인터넷 도박 관련 저희 청소년 도박 관련해서는 이미 양성 과정 프로그램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했고 조금 더 이걸 내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박관리센터 충북센터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양성을 해서 일단 예방 교육 차원에서는 저희가 정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예방 말고 많이 아이들이 병적으로 이제 중독이 된 청소년들은 저희가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예방센터 저희 그 도박센터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많은 말씀 드리면서도 조금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 게임을 아예 안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게임 속에 이제 사행성적인 부분들이 또 여전히 계속 있기 때문에 빠져갈 수 있는 구멍들은 여전히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지자체 또 교육청 또 뭐 각 학교 부모님들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이제 한 번씩 좀 듣겠습니다. 못다하신 말씀이나 예 좀 뭐 더 길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김동진 센터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충청북도의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랜드마크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전용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는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이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됐든 아니면 청소년 관련 어떤 종합 타운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건립을 해서 지자체에서 좀 이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책임도 많이 또 강조하셨지만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사행성 통합감독위원회 법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게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예. 여기다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그 국가에서 하는 다섯 가지 뭐 카지노 경마 경전 복권 뭐 토토 소상원까지 해서 이거 외에 나머지는 불법을
이라고 하고선 요 물상한 발생한 폐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이 사행 산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곳 그곳에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도 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도박에 관한 것들을 법으로 좀 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가 듭니다. 일례로 그 화상 경마장이 지역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화상 경마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대 부서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왜냐하면 마사회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자체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이 도박에 관한 법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김경희 센터장이 오늘 처음부터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못다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지역 센터에서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크진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캠페인도 나오고 예방 교육도 나오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교환되지 않으면 교체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는 존재하는 거죠. 요 뭐 한 10이나 20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뭐 정책이 마련돼서 큰 흐름으로 이게 이어진다면 이게 80-9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른들이 더 이상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미룰 게 아니라 정말 큰 이거 심각하구나, 현안이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뛰어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청소년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또 붕괴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더욱이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 현황은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만 점점 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청소년들을 품고 있는 가정과 또 교육 현장, 지자체, 국가까지도 저희들이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중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